하겠습니다. 저는 실외 정원 조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맡게 된 것은 아마도 신구대의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쪽 팀하고 연이 돼서 매번 이제 이런 외부의 시민 조경 아카데미 같은 거 있으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저희는 이제 실외 정원 조성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에서 배울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래도 기초 이론을 알고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밖에서 조금 소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릴 내용들 뭐 메모하거나 이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메모할 거는 실내에서 다 하고 가서는 이제 실제 실습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제 이름은 정상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우리가 거의 그 이런 내용을 학부생들은 거의 한 학기 동안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은 이 짧은 한 시간 안에 간단하게 요점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실외정원을 할 때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그냥 식물을 심는다라고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전문가들에게 배우게 되면 이 정원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정원을 할지 주제를 정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정원의 의미라는 얘기를 저희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원이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을 수는 없습니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잘 정해서 그 주제에 따라서 잘 소재를 선택을 하고 재료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심기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심고 나서 유지관리를 하면 되고 그게 정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를 잘 정하는 게 출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정원을 하게 되면 보통은 식물 관리를 잘 못해서 뭐 관리하기 쉬운 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연은 관리하기 쉽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무성하게 자라게 되어 있고 어떤 애들은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간의 손을 거쳐서 자연을 가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여러분 개별 개변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뭐 한국 정원, 뭐 일본 정원, 그리고 중국 정원, 또 여행 많이 다니시면 각각 돌아다니면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게 정원들입니다. 근데 다 색깔이 색채들이 다르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야, 이거 좀 다르다. 근데 어떤 정원 내 마음에 들고 어떤 정원 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다릅니다. 한국 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한국 같지 않은 정원이라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서로 외국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저희 정원을 보여주면 다 보고 나서 어디가 정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게 왜 우리는 꾸미지 않은 정원들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이게 꾸민 거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정원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색깔들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 정원 같은 경우는 그냥 봐도 정원처럼 보여집니다. 워낙 기교가 많고 가꾸는 거에 딱 맞는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정원이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원처럼 꾸미면 정말 유지관리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꾸지 않으면 그 정원을 유지될 수가 없고 우리나라 같이 한국 정원 같은 경우는 꾸미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유지관리가 좀 용이합니다. 별로 손댈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야산, 들의 산에 하나 그냥 정자 하나 툭 놓고 정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정원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하다 보면 욕심이 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땅은 좋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개중에. 근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게 해놓고 보면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우리가 시장에서 막 이것저것 좋아하는 식물만 잔뜩 심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또 식물 좋아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밭처럼 이렇게 가꾸신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이게 정원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아 그렇구나라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배우면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을 배워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수술했는데도 괜찮다 보기에도 남들 보기에도 어색하지 않다 이런 것 때문에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배우지 않고 식물을 가꿔도 괜찮은데 정원이란 이름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정돈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유토피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로부터 정원은 자신의 이상향을 표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불을 과시하고 그 안에 뭐 철학을 넣고 싶으면 철학을 넣고 어떤 정원들을 보면 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이 됩니다. 이 정원이라는 게 작게 들어가게 되면 하나의 작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정말 표현력이 좋으신 분에게는 예술 세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다 본인들의 이상향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정원을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라는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용적인 얘기를 하는데, 실용적이라는 거 요즘 너무 많이 뜨고 있죠. 도시농업이라 그래서 그 안에 땅이 조금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먹는 거, 그게 아무렇게나 심으면 예쁘진 않습니다. 예쁘진 않기 때문에 정원을 하게 되면 좀 정돈돼서 그래도 보기도 좋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수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주 큰그 마당 몇 평, 한 10평만 돼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이제 실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습이라고 보기에는 좀 노동에 가깝긴 해요. 이제 그 전에 한번 친구들 분들을 데리고 한번 옥구 공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땅에서 10평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할때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이 삽질도 그냥 삽질이 아니죠. 아무래도 그 땅을 파고 하는 것들이 직접 다 하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그 대신 배우는 건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시설물을 여기로 고정을 하는지랑 땅을 어떻게 고르는지, 뭐 잔디는 어떻게 심는지, 그 교목은 어떻게 심는지, 막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배울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실습은 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조건들이 그렇게 넓은 땅은 주어지진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구대 같이 식물원에서 하더라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실습은 이제 테라스, 옥상 조경이나 테라스에다 꾸밀 수 있는 작은 실외 정원을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랜터 박스를 외부용으로 준비를 해서 그 안에다가 식재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게뭐 테라스에다가 하실 때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옥상에다 할 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터 박스 하게 되면 장점이 좀 있습니다. 공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기가 조금 용이할 수가 있어요. 정해진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플랜터 박스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크기를 뭐큰거 하나만 하진 않거든요. 보통 옮기기도 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걸 여러 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오늘은 두 개를 실습을 하게 되는데 두 개가 한 세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 개다, 네 개다, 다섯 개다 할 때는 그게 다 응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하나 할 때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그 연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마당에 했을 때는 이제 그거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는데 그런 얘기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권력 과시 수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건 요즘에는 이제 안 하는데 그 전에, 오래전에는 권력 과시 수단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일할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저희 선배님들이 일할 때는 거의 정원하면 일반인들은 정원을 안 꾸몄습니다. 전문가를 불어서. 그래서 회장님 때 정원만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일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작은 정원들의 개념이었고, 아주 큰 데들만 가서 했기 때문에, 그때 뭐, 스타일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뭐, 소나무나 막 이런 거를 조형으로 해서 전지전적 엄청 많이 하는, 당연히 정원사는 두는 거고, 막 이런 식의 정원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땅이 많지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려고 하고, 테라스나 옥상 정도도 가볍게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정원 스타일들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치유라는 말을 했죠.
이제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치유라는 개념은 정원뿐만이 아니라 크게 공원에서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심리적 치료는 되고요. 그리고 소재 선택에 있어서 치유가 된다고 하는 소재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원의 치료라고 해서 원의 치료에 사용하는 식물들은 뭐 허브라든지 향기 같은 거 있는 걸 쓰거나 뭐 이런 방식들이 있고 정원하는 방법도 약간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러니까 휠체어 쓰시는 분들도 작업할 수 있게 화단을 높여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치유의 개념들이 정원에서 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허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 조건에 밖에서 월동되는 허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알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우리가 알고 있는 허브들 중에 라벤더나 로즈마리 월동이 안 되고요. 그거는 이제 기르다가 추워지면 온실로 다시 들어온다든지 실내로 들여놨다가 다시 꺼내야 되는 그런 수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트는 됩니다. 민트는 해보니까 월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초처럼 좀 자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민트 종류는 심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들. 이제 요즘 이제 우리 작가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그 황지혜 작가가 하는 게 아마 뉴스에도 좀 나와서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순천 정원박람회에 가서 작가들이 하는 거라든지 경기도도 몇 군데 했죠. 제가 성남시 쪽에 최근에 가장 했잖아요. 그런데 하면 작가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조경과 작가들이 그 안에 뭔가를 표현하는 거. 그거는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의 주제에 맞춰서 저 디자인을 뽑고 거기에 맞춰서 재료나 식물을 선택하는 것들.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못할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이 안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술에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라면 저희보다 잘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뭐 동화 작가 하시는 뭐 유명한 타샤의 정원 그분도 마찬가지고 뭐 철학가들도 정원 표현 잘합니다. 독일의 뭐 괴테 막 이런 사람도 스스로 정원을 가꾸기도 했습니다. 막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화가 그림 좋아하신 분들 특히나 더 잘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도면을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실제 보여주는 모습을 생각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뭐 소재만 배우면 됩니다. 식물에 대한 것만 배우게 되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다 할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어떤 게 좋은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뭐 사진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사례에 해당되는 곳 많이 가서 마음에 드는 거 사진을 좀 찍어두거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소재에 대한 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식물시장 뭐 이런 데 다녀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본다든지, 그리고 그 안에 뭐 조형물 같은 거 넣는다면 조형적 요소를 뭐 넣을지, 그 재료는 어디서 있는지 뭐 이런 거 파악하시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그런 거 파는 시장 한번 둘러보시는 거예요. 아마 지금 계절은 괜찮을 겁니다. 도매시장 가도. 그 봄에는 도매시장 가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절은 그렇게 바쁘질 않아서 구경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친절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둘러보시고, 사실 때는 물론 작은 것들은 박스로 사셔야 됩니다. 낱개로 사면 도매로 안 팔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박스로 사면.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자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요즘에 이제 워낙 도시 안에서 생물이 살수 있는 조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생물이 살수 있는 조건들 뭐 서식처를 만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비오톱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울시청에 갔더니 옆에다가 육생 비오톱이라는 간판을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만드는 방식은 별거 없습니다. 생물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 생물들이 좋아하는 거 넣어주면 돼요. 새들을 불러들이고 싶으면 뭐 새집 불러준다. 곤충을 불러드리겠으면 곤충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통나무 같은 거 그냥 썩은 걸 그냥 둔다든지, 막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좋아하는 거 먹이가 되는 열매 있는 식물도 심으시면 되고, 수목을 심을 때도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저는 특히나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조경하는 사람들도 다양합니다. 정원하는 사람들도. 근데 저는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식물을 좀 많이 쓰거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많이 쓰는 이유가 많이 쓸수록 선호하는 종들이 다르기 때문에 생물들을 불러들이는데 좀 유리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소재가 별로 없습니다. 왜? 다 이제 낙엽들이 다 지고 꽃도 다 져가고 이러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소재가 많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열악할 때 실습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봄에 할 때가 제일 좋고요. 가을에 하더라도 좀 이르게 뭐 9월이나 뭐 이쯤만 해도 소재가 많은데 지금은 심지어 이제 구졸초조차 없더라고요. 이제 다 이제 시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소재는 적지만 그래도 이제 봄에 하게 되면 이른 봄에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꿀 수 있는 소재들이 많기 때문에 방식만 배우시고 식물은 이제 그때쯤 사서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원의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첫 번째 자연식, 그 다음에 미니멀, 막 이런 게 있죠. 자연식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산 들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멀 가든, 락가든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미니멀 가든은 좀 예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아주 단순하게 쓰거나, 그리고 구조적인 재료, 뭐 콘크리트, 아주 유리, 막 이런 재료들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건 작가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정원박람회 가서 그 안에 조형물들이 유리가 있다, 뭐 철구조물이 들어가 있다, 막 이런 것도 보실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미니멀 가든에 대한 선호하는 게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꼭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공간이 크면 어울리는데 공간이 작으면 또 어울리지도 않아요.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락가들이랑 파이. 이제 바위를 많이 쓰고 그 위에다 붙이는 거 있죠. 작게는 붙이는 방식들. 요즘에 아파트에도 그걸 참 많이 합니다. 뭐 석부작게 해서 가산 형태라 그래서 돌 화산석 붙여서 그 사이사이에 조형소나무랑 철쭉 같은 거, 외성철쭉 뭐 이런 걸 하는 거 보셨죠. 그런 게 이제 락가든이고 작게 하시면 오늘처럼 뭐 플랜트 박스에다 표현한다. 그럼 이제 그런 소재는 못 쓰고요. 뭐 바이솔이라든지 뭐 세덤 뭐 이런 종류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류의 특징은 뭐냐면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잘 크더라. 바위에 자란다는 얘기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가 조금 편합니다. 걔네들 성질 자체가 환경에 적응력이 뛰어나서 여러분들이 막 깜빡하고 막 3주 이상 물을 안 줬다. 죽을 것 같죠. 물 주면 다시 살아나요.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애들로 꾸미고 싶으면 이제 락가든 같은 걸 하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식물이 풍성하게 자라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뭐 바닥에 붙어가지고 자란다든지 볼륨 없고 이런 모습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꽃을 좋아하신 분들이 선택하는 정원입니다. 이게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섞어서 하시면 그다지 이제 주제가 없어 보여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땅이 아주 넓으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경우는 공간을 나눠서 시야가 이렇게 퍼져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다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야생화 정원, 허브 정원은 같은 야생화를 쓰는데 소재만 다를 뿐입니다. 야생화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소재들, 우리나라의 자생화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 들이나 산에서 많이 봤고 시골에서 많이 봤던 것들. 그걸 가지고 하면 이제 야생화 정원이 되는 겁니다. 한 번 심으면 이제 계속 나는 소재들이죠. 뭐 구절초도 그렇고 막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제 허브는 우리 소재는 좀 아니죠. 우리 소재는 아니고 서양에서 들여온 것들인데 이 소재 자체가 워낙 향기나 그리고 뭐 약용이나 여러분 식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 그래서 그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브 종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생김새가 색감이나 질감 같은 게 조금 독특해서 그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거에 맞춰서 해라. 단지 허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등어 민트밖에 안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마당이 있으시다면 온실 조그맣게 하나 하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집에다 붙여가지고 단독주택이시면 한 켠에다가 온실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하게 가꿀 수가 있어요. 다양하게. 꽃이 예쁜 것들, 월동이 안 돼도 다양한 것들 다 길러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은 온실을 하나 만들자. 서양의 집들을 보면 온실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보다 꽃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서 걔네들은 아예 집을 지을 때 온실을 다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작은 온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꽃들을 가꾸면서 정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온실 같은 게 없었잖아요. 왜? 그런 가꾸는 걸안 한다 그랬잖아요. 문화가 자체가 잘안 해서 있는 그대로 애가 시들면 시들고 나면 나고 키가 크면 크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온실 문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시고 자연 그대로고 좋으면, 그렇지 않다면 이제 꽃을 특히나 좋아하시거나 이러신 분이라면 온실 하나 있으면 굉장히 쉽게 가꿀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사진들은요. 이 사진들은 학생들 실습한 사진입니다. 그 연암대 천안에는 외져 있어서 그런지 땅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연암대 화훼 디자인 계열 그 학과에서 가든 전공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땅에다 실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한세번 정도, 5평 되는 거를 세번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 겁니다, 저게. 그래서 이 20대 그리고 30대도 좀 있긴 해요. 연암대 같은 경우 늦게 공부하신 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거라 처음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사진을 찍어보면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죠. 처음에도 여러분도 저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방법만 배우시면 돼요. 식물을 어떻게 심어야지 좀 보기가 좋더라. 이 디자인 방법들이 있거든요. 디자인 기법들. 예를 들자면 이제 사진 하나를 보시는데 밑에 대체적으로 잎이나 관목성, 특히 그 정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교목을 많이 쓰는 것보다 좁은 땅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화관목들이나 아니면 초본류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표현하게 되는데, 저게 지금 관목이 제일 큰게 관목일 뿐이고 나머지는 다 다년생 초본류입니다. 잎이 넓은 게 앞에 보이죠? 옥자마 종류. 옥자마나 비비추가 잎이 넓은 종류 중에 가장 기르기 쉬운 것들입니다. 어느 환경에서도 다 됩니다. 번식도 잘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잎이 자잘한 것들이, 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아마 페랭이 종류일 겁니다. 여기서 페랭이 계열들이 그 밑에 바닥은 마치 잔디처럼 결이 곱고 그리고 중간중간 꽃들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잔디 계열도 그러네. 그런데 저거는 지금 꽃이 꽉차 있지 않죠? 옆에 다른 사진이 꽃이 꽉차 있죠? 저런 종류가 꽃잔디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카펫처럼 꽃이 덮고 있는 것들이 대체적으로 꽃잔디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시면 되고요. 마치 카펫가 깔린 것처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저렇게 질감의 차이를 줘서, 제가 지금 하나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 하나가 잎이 넓은 거랑 잔 거랑 나란히 같이 심으면 디자인에도 괜찮아 보인다. 이게 질감의 차이를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재를 할때 잎이 자잘한 것만 심지 마시고 넓은 거랑 작은 거, 그럼 그 중간 거도 좀 낄까요?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대중소로 이렇게 잎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넓은 거랑 작은 거랑 이렇게 섞어서 같이 하면 되게 쉽게 예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특징이 뭐냐면, 꽃잔디 있는 거, 그거는 특징이 조형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하고 싶으면 조형물을 잘 쓰면 됩니다. 어떤 거 써도 괜찮습니다. 저거는 항아리. 항아리를 그냥 툭 던져놓은 거예요. 외국에 가면 유적들, 그리스 유적 막 이런 거 보면 뭐가 툭 던져져 있죠. 근데 굉장히 운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운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애쓰지 않았는데 마치 오래된 정원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아리를 그냥 탁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원에서는 잎 빠지는 옹기 같은 거, 이런 거 쓴다는 거죠. 장독 뚜껑. 많습니다, 잎 빠진 거. 뭐 그런 거 깨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쓰는 거에 깨진 채로 그렇게 하면 되고, 저거는 이제 산 거죠, 산 거. 학교에서 재료를 준비해 줬습니다. 그래서 있는 항아리를 그냥 기울여서 놨을 뿐입니다. 그럼 비가 오면 물이 차고, 비가 없으면 물이 안 차고. 그러니까 처음에 막 식재를 했기 때문에 위에도 아마 분해 옥자마 띄워놨을 텐데, 뭐 이제 워낙 비 오는 횟수가 일수가 적기 때문에 마르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불이 옥잠 띄우는 거는 그냥 사진 위에서인 거지, 저거는 아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물만 있다 없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물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물이 있으면 곤충이나 새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간중간 항아리나 수반도 툭툭툭 저희는 던져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효과도 좀 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사이드에 얼핏 보이는 포장재들이 좀 보일 겁니다. 둘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이제 포장재를 쓰는 거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마당이 있으면 이제 저런 걸 배우게 됩니다. 포장재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형태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느낌이 달라집니다. 공간을 나누기도 해요. 근데 저게 조금씩 또 팝니다. 가격만 조금 올라갈 뿐이지. 그러니까 정화를 하실 때는 포장을 다양하게 쓰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적용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많이 넓게 넓게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걸 직접 뭐 여기 보면 화강서 사고서 조그만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나 뭐 점토벽도 색상도 다양하고 그리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시면 여러분들 효과적으로 아마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제라는 거. 근데 물을 주제라는 거는 정원에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하고 실습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한 거. 무엇을 하느냐? 아마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 안에. 여러분 책에 보면, 컬러가 아니어서, 이제 제거 이따가 보시면, 사진에 수반을 묻은 걸볼수 있을 겁니다. 수반을. 근데 그게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전 전통 방식으로는 옹기 같은 걸 묻어서 몇 개를 묻어서 연못을 표현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됩니다. 그 전통 방식이라서 안 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수반이 팔아요. 재질, 에폭시 재질로 돼가지고 깨지지 않는 그런 재질을 팔아서 땅을 파서 그걸 묻어서 연못을, 작은 연못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땅이 좁으면 그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치만 이제 그렇지 않다면 좀 넓게 하고 싶으면 전문 업체를 부른 게 좋습니다. 저게 물이, 방수 같은 게좀 돼야지 되고, 특히나 그 안에 이제 분수 같은 걸 넣게 되면 전문 업체가 해야지 노즐이 막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물이 뭐냐에 따라서 워터가든은 달라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못을 연꽃을 많이 심고 싶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달라집니다. 바닥 처리가. 그러니까 전문 업체를 부르게 되면 저거는 금방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작업이 너무 많아요. 크게 할 경우에는. 근데 작게 할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스스로 한 분들도 봤습니다. 펜션에 놀러 갔더니 거기에 그 연못이 있고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못을 보면서 여기 구경하는데 그 사장님이 직접 하셨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포크레인 파고 바닥에 이제 진흙을 다 다져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걸 좋아하시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셔도 되긴 됩니다.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게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그냥 업자 불러서 하시는 게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을 심는 것보다 조금 더 고생스럽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식물도 교목을 심는 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묘목을 갖다가 심어서 키우는 거나 하등의 문제가 되진 않은데 큰걸 갖다 심게 되면 잘못 심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부르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채소 정원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옥상 정원은요 오늘 배우는 것처럼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방수 방축을 철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정원을 꾸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옥상 정원이 효과가 우리 그 지자체나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옥상 정원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이 나빠지는 걸 많은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어차피 도시에는 땅이 없다 보니 정원을 꾸밀 데가 없습니다. 녹지를 할 때가. 그래서 옥상에서 그나마 녹지를 하게 되면 생물들이 오더라라는 부분이라 그리고 비가 요즘에는 뭐 적당량이 내리진 않죠. 한꺼번에 많이 올 경우에 그 흙이 있으면 비가 흘러가는 속도를 좀 잡아주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옥상 조경을 하게 되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냉방비, 이런 게 절약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도 조절도 되고, 이런 방법들이 있어서 이제 지자체에서 아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정원을 하는데 마땅히 땅이 없다? 그럼 옥상 조경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토피아리 가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조형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보셨을 거예요. 정원 전시회 가면. 동물 모양 만드는 거, 뭐 이런 거. 식물을 이용을 해서 식물을 깎아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게 토피아리 가든인데,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막상 그렇게 만들어진 걸 살려고 해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쉽게 하는 방법은요, 철 구조물 있죠. 철골로 조형물로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덩쿨성을 올리면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조형적인 요소가 되면서, 그리고 표현도 되고, 덩굴성 올리게 되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리고 생각보다 효과도 좋습니다. 저희가 많이 해봤는데 괜찮더라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 사진이 이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수조를 묻은 겁니다. 규모가 한 1m 길이가 그럴 거예요. 묻어서 하시면 됩니다. 묻어가지고. 겨울에는 당연히 물을 빼야 됩니다. 저런 애들 수령 같은 경우 겨울에 온실로 옮긴다든지 실내로 옮겨놨다 다시 꺼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하시는 거고, 봄, 여름, 가을 동안에는 즐기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모토나 그런 거 쓰지 않고 간단하게 즐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이 다 실습했습니다.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신나세. 두 번째는 그냥 그러다, 세 번째는 막 힘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하기 싫어서. 그 왜냐하면 노동이니까. 이제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노동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노가다다 우리 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공을 하게 되면 온몸이 쑤시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런 거 기계로 파야 되는 거 애들 보고 삽으로 파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들어진 거 관리를 잘해야지 저희가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이게 몇달 동안 관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또 깨닫습니다. 학생들이. 잡초가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거든요. 여러분이 정원을 가꾸면 제1순위가 잡초 제거가 힘들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잘안 나게 하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처음에 조금은 꾸미시는데 그래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잔디를 까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잡초. 너무 많이 나는 꽃 사이사이 잡초 제거 못하니까 잔디를 깔겠다고 하는데 잔디는 이제 적정하게 깎아주셔야 됩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깎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횟수가 좀 잦죠. 그래서 그것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가끔 못 모르시고 잔디를 뭐 서양 잔디, 골프장 잔디를 써달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말리죠. 그거 못 깎습니다. 매일 깎아야 됩니다. 라고 자라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서양 잔디를 갖다 깔았어요. 저거 지금 서양 잔디예요. 롤 잔디. 깔았는데 제게네들이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3, 40cm 자라 있어요. 그러면 죽습니다. 잔디가 밑에 태치가 쌓여서. 그래서 자라기 전에 얼른 깎아야 되는데 깎지 않죠. 20대 애들이 하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부지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는 거죠.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 냅둬라. 니네 한번 해봐라. 그러면 저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고, 집에는 그래서 그냥 한국 잔디 쓰세요. 싸고 효과적이고 관리도 좀 용이합니다. 첫 해만 좀안 이쁘지, 뭐, 그 다음 해부터는 괜찮거든요. 초록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설물에 대한 거, 조형물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당이 있으시면 다양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아까 포장 말씀드렸죠. 첫 번째 포장. 포장을 조금 다양하게 쓰신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담과 옹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땅을 사시거나 해서 전원주택을 꾸밀 때 평지는 별로 없습니다. 보통 지형이 있는데 모르시면 토목 불러서 땅을 고르고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조경업자를 부르게 되면 지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조경하는 사람들은 지형을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단차를 둬서 담이나 이걸 옹벽을 최소화시키고 적절한 담과 계단으로 해서 지형을 살릴 아름다운 정원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원 담양 소세원 가보셨어요? 소세원 가보시면 딱 지형을 살려서 한 겁니다. 그게 최소한으로 정자를 두 채를 지어놓고 계곡이나 그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활용을 했죠. 근데 거기는 일반인들도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그런 정원. 거기 말고 또 성낙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아마 예약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 후손이 살고 있어서.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그렇거든요. 입구에서 문을 탁 열고 들어가면 본체나 이쪽이 안 보입니다. 그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정원이 주제가 세 개로 나뉘게 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토목을 먼저 불러버리게 되면 지형을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보이는 평지에 가까운 정원을 꾸밀 수밖에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효율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뭐 전원주택의 상징, 하얀색 나무 목재 울타리죠. 뭐 그런 것들처럼.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울타리 소재를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예, 사진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 조형물 조그만 거 5평이니까 아주 작거든요. 그 안에 뭐 있는 조형물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원 분위기를 내놨기 때문에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계단 데크 이렇게 지형화하려서 하면 특히나 데크 같은 경우를 잘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형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 거기 밖에 나가서 차를 마시고 자, 정원을 정말 좋아하신 분들은 이제 그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 평상을 만드는데 날 좋을 때 예쁜 패브릭 예쁜 거 갖다가 거기다 쿠션이나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마치 야외 정원처럼. 사진들을 보시면 그걸 볼수 있을 거예요. 실내만 거실이 아닙니다. 정원을 마치 실외에 있는 거실처럼 서양 사람들은 사용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카페처럼 꾸밀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밖에다가 뭐 데크를 할때 데크를 아주 심플하게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가 있고 그 대부분 데크를 해달라고 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어떻다는 거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늘막 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정원 소품 파는 데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디자인 예쁜 것들 많으니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휴양지에서 많이 보는 그 그네처럼 생긴 침대처럼 하는 거 있죠.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거는 거. 그것도 디자인 예쁜 거 많거든요. 그런 것만 걸어놔도 운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 얘기했지만, 뭐, 파라솔, 의자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더라. 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다 정년을 하시고, 각각 이제 본인의 고향에 가까운 곳에다가 전원주택을 하고 계십니다. 양쪽이.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시아버님이 하시면서 마당을 잔디로 전부 다 깔았어요. 휑하죠. 그래도 제가 전공인데, 그쵸? 파라솔이나 하나 두십시오 했더니 제가 사드리겠다 했더니 아니, 사시겠다 했죠. 어떤 걸 사셨을 것 같아요? 슈퍼 앞에 팔아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이거 말고 예쁜 거 많은데요. 아니 괜찮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전공이어도 할수 있는 게 없다.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긴 하죠. 물어보긴 해도 하시고 싶은 걸 하십니다. 아 그게 편하시다는 거예요. 편하시고 접었다 폈다 하기도 편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예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많이 보라고 하시는 게 본만큼 좋은 게 눈에 보여서 그걸 사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라솔이나 의자는 저가로 예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실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10년 전만 해도 예쁜 게 없었어요. 수입 제품 쓰다 보니 굉장히 비쌌습니다. 이 사진에 있는 벤치들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거 싼거 똑같은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그 카피, 유명한 제품 카피하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유명한 제품은 그대로 카피했는데 그럴듯해요. 근데 밖에다 놓는 거라서 굳이 비싼 거안 넣어도 됩니다. 어차피 비 맞고 이러다 보면 갈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물론 나무 재질에 따라서 갈라짐이 덜한 것도 있습니다. 오늘 그 플랜터박스 만드는 재질은 그냥 저렴한 걸로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 하실 때는 목재로 좀 좋은 거 쓰시면 결을 그대로 살리고 오일 스텐 굳이 안 발라도 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방킬라의 잎배라고 하는 천연목재라고 얘기하면서 판매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굳이 유지관리 많이 하지 않더라도 나무를 그 자연건조를 시키는 과정에서 얘들이 부패하지 않게끔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단단해요. 그래서 목수들이 작업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한 30%쯤 더 비싸요. 그런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크게는 못 쓰나 작은 거몇그 쓰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충분히 목재를 그런 소재 써도 되겠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나무를 좋아하거든요. 굳이 뭐 색깔 칠하면 그 인위적인 냄새가 나서 오래된 정원을 하려면 그냥 그 결대로 있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못이나 장식물, 연못은 말씀을 드렸고 장식물에 대한 걸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아치 오벨리스크 이렇게 적혀 있죠. 저게 이제 전문 용어이지만 아치는 아실 거고 오벨리스크는 뾰족하게 탑처럼 생기는 것들 있습니다.
시장에 가시면은 그 양재동 시장이나 자재 파는 데나 또는 이런 아예 소품에 해당되는 조형물이 많은 데는 그 고속터미널 있죠. 경부선에 꽃상가 있습니다. 거기에 막그 조합하는 데들 있을 겁니다. 조합하는 데서 요즘에 꽃집들이 정원까지 같이 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재들이 예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분이나 이런 소형 자, 뭐 자재들, 그리고 뭐 그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마차,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가끔 그런 데 사다가 쓰면은 이거 어디서 샀냐고 다 물어보십니다. 오늘은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하지만 그건 넓어야지 하는 거라서 물어보시면 거기서 팝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에 가시면 됩니다. 궁금하시니까. 한번 구경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경을 가시면 이제 눈에 보이면 그걸 사다가 하시면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런 장식물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좋고. 그리고 안 되면 오늘 이제 조금 작은 걸 하다 보니 공간도 안 나오고 계절상 그것도 있어 작은 걸 하다 보니 조형물을 큰거쓸 수가 없어서 화분으로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화분은 그냥 적절하게 배치만 해도 할수 있어요. 색깔만 맞춰서 아주 간단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꾸밀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릴 거니까 저 컨테이너 화분이거든요. 화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전체적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똑같은 화분이라든지 색깔은 다르나 뭐 형태는 같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통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했죠. 주제가 중요하다. 하나로 주제를 정해라. 아니면 뭘할때 통일 맞춰서 해라. 옷 입는 것도 똑같잖아요. 색깔도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3색 이상 쓰지 마세요. 색깔을 많이 쓰면 이제 좁은 공간에는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쁘다고 하세요, 사실은. 무지개 색깔로 막 섞으면 아유 예쁘다 하는데 이제 우리들은 정원을 꾸밀 때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작은 정원은 3색을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이나 뭐 브라운, 갈색 빼고 나머지 색깔, 뭐 흰색하고 보라, 그걸 제일 선호를 해요. 가장 뭐 꽃을 하는 사람들도 뭐좀 세련된 색이다. 근데 그건 좀 추워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계절할 때는 노랑이나 빨강 뭐 이런 걸 하죠. 그런 색깔도 하게 되고 어차피 빨강을 안 하고 싶어도 빨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풍의 색깔이 빨강이라서. 그리고 꽃들이 국화들 색깔도 노랑이 좀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붉은 계열이 아마 오늘도 주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윈도우 박스나 행잉 바스켓은 마당에 있으시면 이제 꽃이 한참 많을 때 지금은 적어 못합니다. 이제 꽃들이 없기 때문에 할 필요도 없고 봄이 되시면 꽃을 사다가 바구니 안에 가득 심어가지고 거는 거예요. 서양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이겁니다. 그리고 막 행인바스켓 서로서로 자랑해요. 막 해놓고 거의 전문가급이라고 준 전문가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창가에 매다는 거 있죠. 창가에 매다는 것도 많이 합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요. 소재가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서 쟤네들은 소재를 다양하게 쓰나? 하고 봤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제라늄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제라늄이 다양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 가까이서 다 제라늄이에요. 다 제라늄. 근데 다양할 뿐인 거예요. 물론 창가에 제라늄 쓰는 이유도 있어요. 제라늄이 우리는 제라늄 쓰면요. 장마가 오면은 비가 많이 오면 녹아버립니다. 그것만 아니라면 제라늄이 사실상 꽃이 많이 피긴 하거든요. 그거 하나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제라늄이 벌레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창가에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레 못 들어오게. 그러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는 다 제라늄밖에 없습니다. 현란하긴 해도. 근데 우리는 이제 주로 많이 쓰는 게 사피니아예요. 나팔꽃처럼 생긴 거 있죠. 길거리 보면 요즘에 뭐 조명 가로등에 막 걸어놓고 중앙 차선에 걸어놓고 있죠. 근데 예쁘잖아요. 예쁜데 종류가 많을 뿐이야. 다 사피니아예요. 그리고 이제 개중에 거기에 조금 다른 걸 섞긴 해도 그래도 사피니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외에 것도 쓸수 있어요. 학생들 가르칠 때는 여러 가지 써서 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먹는 것도 넣기도 합니다.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줄거리 예쁘거든요. 그런 거 써서 해도 표현 가능해요. 그래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면 저런 거. 그리고 재밌다라는 거 아마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봄이 되면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사진을 보겠습니다. 화분을 잘 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게 이제 컨테이너 중에 야외에서 쓸때 제일 조금 좋은 컨테이너가 저런 토분 형태들입니다. 테라코타 화분.
이제 숨쉬는 화분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워낙 저가들이 많아서 그안 좋은 성분으로 화분을 좀 만드나 봐요, 토분을. 그래서 이게 교육을 시키러 다녔던 어떤 분이 저기다 심었던 식물이 너무 빨리 죽는다 그런 말씀 하세요. 그게 아마 토분 성분이 저가들이 많아요, 화분이. 그러다 보면 성분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토분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토분이 숨쉰 화분이면 그 아래로 뿌리가 호흡을 해야 되거든요. 호흡을 할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보기에 자연의 색이잖아요, 황토색이라서. 그래서 외부에 넣었을 때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실외에는 잘 어울리는데 실내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이게 지저분합니다, 화분이. 허옇게 뭐 생기고. 근데 그 실내에 두면 그게 그렇게 보기가 싫을 수 없습니다. 실내는 테라코타 색만 유지하고 유약 처리된 걸 써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이끼 껴도 이쁘거든요. 일부러 끼우려고 하거든요. 이끼를 하게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잘안 된다는 거. 그런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 옆에 보면 그네 있죠, 그네. 저기 이제 제품으로 파는 그네입니다. 제품으로 파는 그네, 20대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조형물입니다, 저게. 일 시켜놓으면 저희 가서 놀고 있어요, 맨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가 있으시면 저거 하나씩은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네는 워낙 전원주택의 상징,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옆에 울타리는 제품입니다. 만든 건 아니고요. 있는 제품을 연결해서 그냥 심기만 한 겁니다. 저런 게다 판매를 하니까 간단하게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자, 밑에 보면 이것도 수반이죠. 그러니까 수반을 써서 하는 게 다양하다는 거. 저건 다 돌이에요, 돌. 돌로 된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FRP로 된 것도 있는데, 외부에 대 FRP로 된거 넣으면 비를 맞고 그러면 들뜨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부는 좀 그렇고 실내에 쓰더라도 똑같습니다. 들뜨고 일어나거든요. 그럼 색칠을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돌로 쓰시는 게. 근데 실내는 돌로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 하중 때문에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걸 들었다 놨다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실내는 FRP를 쓰는 거고 외부에는 그냥 돌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포장들 보이시죠? 포장 보이시고 저 끝에 벤치 보이시죠? 벤치. 저런 벤치들이 다 판매하고 있는 벤치들을 그냥 앉아서 쉬지만 조형 요소들로도 우리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로도 쓰고요. 저게 얼마일 것 같아요? 우리 그 학과장님한테 그때 저거 얼마 주고 사셨어? 물었더니 100만 원 주고 사셨답니다. 도매가가. 도매가가 100만 원이면 여러분은 얼마에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 당시, 엄청 비쌉니다, 여러분은.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진짜로. 저런 디자인이 없어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중국 애들 워낙 잘 만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판매해도 좀 비싸요. 인건비가 있으니까 목재로 직접 제작을 하면. 근데 중국 제품이나 베트남 제품, 뭐 이런 말레이시아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그 괜찮은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이제 오일스테인을 매번 발라주셔야 돼요. 매니 오일스테인 안 바르면 금방 갈라져서 되게 썩어서 곰팡이 쓸거나 이래서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 조형물, 저문 같은 거 보이세요? 철물, 철물. 저것도 조형물로 그냥 씁니다. 장식으로 쓰는 거예요. 문이겠습니까, 저게? 그러니까 장식으로 저거 판매하니까 장식으로 저런 거 꽂으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오늘 보면 정원 설계란 무엇인가? 설계도면을 배우는데 아마도 조경에서 하듯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작은 정원은 줄여서 그린다 생각하시면 쉬워집니다. 오늘 같이 테라스 정원하는 플랜트 박스는요, 10분의 1로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니까 2m 하고 싶으면 20cm. 이렇게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 뭐 3m 하고 싶으면 30cm. 그래서 선을 긋는 거예요. 플랜트 박스면 박스를 치면 되겠죠. 그쵸? 박스를 이렇게 해서 딱 치시고, 그 안에 넣어야 될 것들은 이제 수목을 넣거나, 또뭐 수반을 넣거나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는 도면을 그릴 때 원칙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평면이라고 얘기하는 걸 하거든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동그라미로 보이죠, 동그라미. 동그라미로 보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만 그릴 줄 알면 됩니다. 그 대신 크기만 맞춰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폭이 뭐 30cm 폭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3cm짜리 원이 있는 거를 동그라미를 찾아서 배치를 하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도면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이름만 쓰면 돼요. 이렇게 그 표시해서 이게 무슨 나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해야 될거 뭐냐? 크기만 맞춰서 그 박스 안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이 규모에 나무가 몇개 들어가지? 이게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면을 그리면 그게 파악이 됩니다. 미리 생각하고 가면, 아, 큰거몇개 사고, 중간 거몇개 사고, 작은 거몇개 사고, 이게 돼서 시장을 여러 번안 가도 돼요. 이제 왔다 갔다 다니는 게다 힘들고, 또 막상 사는데 반품도 안 됩니다. 이거 나무는. 교환해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도면시장 가서. 그래서 결정할 때 잘하려면, 아, 큰거두 개, 뭐 작은 거몇 개,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기 위해서 도면을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예 마당처럼 크면 도면은 이제 정식으로 그리긴 쉽진 않은데 아마 그걸 배울 겁니다. 주택정원 마당에 할수 있는 걸 배우는데 어렵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림 그리는 게. 그래서 그게 다 줄여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0분의 1로 줄인다든지, 50으로 나누기. 그러니까 나누기를 잘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엔 그렇게 그리시고, 도면에는 그 이제 줄여서 한 것들을 표현을 한다. 배치를 보기 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많이 하니까 굳이 도면 없이도 하죠. 이 정도 규모면 뭐큰거몇 개, 뭐몇 개.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략 표시는 하신 게 좋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그걸 들고 A4 용지든 어디든 표시를 하시고 들고 시장을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름을 쓰는 거예요. 이름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큰거두개 사면 여기다가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큰 거부터 사셔야 돼요. 식물을 사실 때. 순서만 잘 지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큰 거를 먼저 사야지 제일 작은 거 사시면 큰일 납니다. 들어가서 이제 현혹돼서 아유 꽃 예쁘다 이거 한 박스 사야지 그러면 이제 실패하는 거예요. 이제 왜 주제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큰 거에 맞춰서 작은 걸로 내려가면 쉬워집니다. 근데 작은 것도 구매하고 중간 거 사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큰 거를 먼저 결정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남천입니다. 남천 쓸게 없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다 가지밖에 없거나 아니면 시커먼 상록밖에 없습니다. 좁은데 상록을 넣어버리면 아주 어둡거든요. 정원 자체가. 그래서 좁은 정원을 할 때는 보통 큰거쓸때 상록을 안 씁니다. 그래서 낙엽 있거나 열매가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을 씁니다. 답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입이 붙어 있는 게 남초밖에 없습니다. 중간 거 키도 작으면 1m는 넘어선 안 돼요. 그러면 또 너무 비율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희들은 머릿속에 있죠. 길이가 1.5m짜리 두 개를 할 거니까 높이가 1m 이상은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계절은 쓸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남촌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왔더니 여전히 진짜로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시커먼 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걸로 쓰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천은 크기가 아주 다양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거, 중간 거, 그리고 아예 작은 소분해 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섞어서 그냥 씁니다. 그래서 남천이 이제 주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중간 게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국화가 그나마 해국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 다 구조, 국화 계열이 좀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국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해국밖에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남아있는 해국을 쓰고, 그리고 이게 월동이 잘 되진 않은데, 빨간 열매가 있는 피라칸서스를 씁니다. 지금 계절에 심어서 월동이 안 되거든요. 내성이 없기 때문에. 얘들이 원래는 남부 수종이잖아요. 근데 쓸게 없으니까 일단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심어서 월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라칸서는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중간 키로 생각해서 쓴다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말한 게 사실 순서예요. 심을 때도 똑같고, 이것만 잘 지켜도 괜찮습니다. 시공 순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작은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간 걸 정하고, 그다음에 작은 거. 자, 큰거 한두 가지 하면 되고요.
개수는 가서 제가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요 작은 거 두세 가지, 중간 거 두세 가지, 작을 때는. 요 마지막에 바닥 한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적절하게 사시면 되고, 심플하게 하실 것만 세 가지 뭐 이렇게 줄이고, 더 다양하게 바닥을 화려하게 하고 싶다, 뭐 일곱 가지도 써도 괜찮습니다. 아, 근데 소재가 많지 않아서 다양하게 한 다섯 가지 정도 산것 같습니다. 보리도 있고요, 보리. 아, 보리가 파릇파릇하더라고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겨울까지는 오래 장기간 볼수 있어서 보리 있고, 그리고 남천 작은 거 샀다 그랬죠. 그거랑 사계국화, 이거랑,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보겠습니다. 초록계열들, 그런 식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중간 거를 사기 전에 조형물을 정하셔야 돼요. 교목을 정한 다음에 조형물을 뭘 할지를 정하셔야 돼요. 조형물을 정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달라지거든요. 근데 조형물은 이제 저희는 간단하게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분 중에 그냥 있는 화분, 그래서 좀 비싸지 않은 걸로 해서 그 학생 실습할 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화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는 화산서 돌 있죠. 돌 같은 거를 몇 개를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합니다. 그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걸 사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면 하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심을 때도 똑같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하나도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깥 정원이라는 거죠. 그것만 한번 설명을 할게요. 바깥 정원은 이제 기억만 하시고 나중에 하실 일 있으면 그거 다시 쳐다보시면 되죠. 부지 경계가 어디까지냐라고 파악을 하시고, 작업 규모가 얼마큼 될지, 공정이 어떨지 대략 파악을 해야지 작업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르실 때 토목 건축, 건물도 같이 지으실 거며, 조경까지 같이 불러서 논의를 하시는 게 아마 더 편하실 거다. 그리고 논의를 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도면을 그리는 겁니다. 도면을 그려서 그것도 맡기면 다 도면 그려주니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이사이 이제 사진이나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아니면 못하겠으면 알아서 맡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안 하시면은 막 이상한 정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보고 요런 타입을 해달라는 거는 하셔야 돼요. 주제 정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혹시나 이제 교목,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 길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나무를 알려주시면 좀 편합니다. 아, 뭐, 배롱나무 좋아하면 배롱나무. 감나무 심고 싶다, 감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하셔야지 되고요. 그 주제에 맞춰서, 그러니까 주제는 여러분이 딱 결정을 해야지만, 나머지 중간 거, 그거 어울린 게 이런 겁니다. 아, 좋아하시는 수종이 그거면, 요런 타입의 정원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들을 하는 거죠. 이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준비를 하고, 스스로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주제부터 정하시고, 중간 거나 이런 걸할 때는 도면을 대략 그리신 다음에 이제 자재시장을 돌아다녀 봐야 돼요. 돌아다니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느낌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월동이 될지 뭐 이런 거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양재동은 친절합니다. 가격만 조금 비싸지. 그러니까 물어볼 때는 그 근처, 양재도 인근을 다 도시면 됩니다. 그 근처 묘목도 다 팔거든요. 다 팔고, 저는 이제 과천 쪽에 있는데, 남서울 화훼공판장을 다닙니다. 아, 그쪽에 같이 일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다니는데, 거기도 딱 근처에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 근처만 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정리, 정지 작업이니까 땅을 골라야 됩니다. 땅을 고르는 거를 이제 하시면 돼. 흙이 어떤지 상태를 봐서 흙을 더 들여와야 되면 들여오시면 되고, 그리고 해달라고 하시면 되고, 갈아엎어야지 식물이 죽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제 배수가 잘안 되는 흙이면 특히나 토양 개량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저 11대가 논이어가지고 그 개량을 2년에 걸쳐서 해서 간신히 식물이 살았습니다. 나무들이. 첫 해엔 죽었어요. 개량을 어설프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해서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식물을 심었는데 물이 계속 고여있는 거죠. 그럼 썩어서 죽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갈아엎었죠. 갈아엎어가지고 이번에는 개량을 좀 철저하게 했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해에는 잘 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당을 할땐 급배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도 좀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물줄수 있는 거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는 했거든요. 안 그러면 물을 다 떠다 써야 돼요. 화장실 같은 데서.
그것도 일입니다. 화장실에서 그 물조리에다 물 들고 나르고 어깨 아프죠. 근데 호스로 연결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 급배수가 어느 부분에서는 물줄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호스 연결해서 쓸수 있게. 그래서 그렇게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전기, 이제 밤에 조명등 켜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 조명등을 먼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구조물 만드는 거, 뭐 담이라든지 뭐 이런 거 증가하시면 되고, 화단 하시고, 그리고 이제 포장을 깔고 이제 식물을 심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디 마지막에 심고, 청소하고, 오늘 청소까지 해줘야지 오늘도 마무리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상사 다 뒷정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공할 때 공전표 만들라고 했죠. 공전표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랑 이제 일하신 분이랑 같이 생각을 해서 작업 조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음이 심하니까 아파트 인테리어도 똑같잖아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주변에 알려서 얘기를 하셔야 되고, 뭐 작업 차량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양해를 구해야 되고, 혹시나 있는 수목 활용을 할 거면 그걸 이제 해가 없도록 잘 처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비전문가들이 하게 되면 뿌리를 다 잘라 먹습니다. 잘라 먹어가지고 있는 수목이 죽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은 그거 신경도 안 씁니다. 건축할 때부터 여러분이 나서서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가, 여기 가지 않게 시멘트나 뭐 이런 잘안 가게 좀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걔들이. 그 위에다 뭐 자재 다 쌓아버리고요. 그럼 뿌리에다 자재를 쌓으면 다밥이 일어나서 호흡을 못해서 또 죽습니다.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얘기를 그 같이 얘기를 해서 그거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수할 거, 그리고 전문가에게 맡길 거, 뭐 이런 거 나눠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누고. 그리고 자재 준비를 할 때도 자재도 많습니다. 복원하는 거, 이거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제가 보호수목 얘기해 놨죠. 이런 경우가 워낙 죽이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보통은 집 안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 추억이 다 있기 때문에 죽이면 엄청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해요.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보지 않으니까 그 작업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죠. 그걸 다 파헤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꼭 알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해야지만 그 수목이 안 죽는다라는 거 아시는 거. 자, 이제 그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들어간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쭉. 이게 적어 놨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사진들은 이제 우리 학생들 사진입니다. 마지막에 사진들 이제 요게 이제 5평에 해당되다 보니 작죠. 이렇게 작게 한 거죠. 나무 교목 한 개밖에 안 들어가요. 5평이면.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교관목으로 해당되는 초본류가 훨씬 많죠. 이거는. 사진만 쭉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얘기할 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조형물 쓴 거, 요게 이제 트렐리스라고 불립니다. 트렐리스. 전문 용어로. 트렐리스인데 거기에 매달 수 있거나 합니다. 그냥 두는 것보다 저긴 덩굴성을 올리거나 행인 바스켓 같은 거 걸어야지만 디자인 예쁜 겁니다. 자, 여기는 특별한 조형물. 아치 보이죠? 아치 디자인도 예쁜 게 많습니다. 한번 나가보시면. 그거 보시면 되고. 여기는 파라솔. 파라솔 사진으로는 별로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죠. 이것도 비싼 건데. 거기 학과장님이 워낙 자재를 비싼 거 사셔가지고 지원을 2억을 해주셨다든가. 어쩌면 학교에서 그렇대요. 자재를, 좋은 자재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보기에는 그래 보이진 않죠. 사진으로. 실제로 보면 괜찮습니다. 차이가 나요. 자, 이렇게 화분들만 모아놔도 나쁘지 않다는 거. 저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포장도 보이시나요? 포장. 그러니까 포장 설명을 할때 요게 학생들이 참 선호하는 포장 중에 하나인데, 화강서 판재를 쓰고 그 옆에 잔디를 저렇게 깎고 그리고 그 옆에 돌을 깔았죠. 근데 저게 보기는 예쁜데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잔디 깎기도 어렵고요. 저거 서양잔디, 롤잔디로 딱 각져가지고 한 거고요. 그리고 저 흰자갈 쓰지 마세요. 흰자갈. 실내 하신 분도 흰자갈 쓰지 마세요. 저게 왜안 좋냐면
흙물이 한 달만 되면 쫙 올라와서 엄청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자갈을 쓰실 거면 흰색을 피해서 써라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 써도 됩니다. 검정 뭐그 외에 다 되는데 검정이나 검정을 쓰면 말름에 회색이 됩니다. 그래서 검정 계열이 괜찮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화산석이라 그래서 화산석 검정빛 뭐 붉은 계열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황토빛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계열을 쓰십시오. 그리고 자갈을 바깥에 할 때는 제발 빨갛거나 노랗거나 보라색 나는 색깔 자갈 쓰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 이제 시민들 참여정을 한거 보면 그런 거 보거든요. 근데 그게 참 외부에는 안 어울려요. 실내 작은 화분은 괜찮습니다. 소품 화분. 근데 그것도 맞춰주셔야지 괜찮은 거예요. 뭐 빨간색 화분에 그 위에 색깔을 맞춰서 컬러를 맞춰준다든지 이런 거는 괜찮아요. 조용성이 있을 경우는. 요즘엔 아파트들이 정원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포켓 가드는. 저런 자갈을 엄청 썼더라고요. 제가 흰 자갈 쓰는 거 싫어하는 흰 자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또 깔아라 내보면서 안 없어지더라고요. 저희 때문에 하면 저거 그 아파트여서 안 없어지나? 근데 없어지거든요, 보통. 집에다 가져가고 조금씩 들고 가세요, 저거를. 그래서 보통 고정 안 시키면 안 돼서 우린 고정시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고정을 안 시킨 거고요. 당연히 실습이니까. 근데 여러분 집에는 고정 안 시켜도 됩니다. 흘러가지도 않아요. 비가 와도 어지간한 무게가 두께로 쌓아두면 흘러가진 않습니다. 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건 자갈이 좀 커서 괜찮은데. 지난번 이제 신구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정원을 가꿔서 3년이 지났는데 자갈이, 작은 자갈 있죠. 그걸 깔았대요. 잡초나고 이런 게 싫어서. 그랬더니 온 동네 고양이들이 거기 와서 오줌을 싼답니다. 네, 그런 게 있던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갈 크기를 잘 선택하세요. 그래서 큰 걸로 다시 바꾸셨대요. 이 동네에 그 고양이들이 그 정도 자갈이 있으면 자기네들 그 배설물 처리장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갈 크기를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이 아세요. 아, 그런 게 있더라라는 얘기도 했었고, 저희가 또잘 쓰는 소재 중에 그 그리스 느낌이 나는 게 있어요. 사초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결도 너무 좋잖아요. 스크럭 막 이런 거 좋은데 그걸 또 좋아하신 거예요. 이분이 좀 3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정원을 좋아해서 일찌감치 전원주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스크럭 같은 그런 계열들 많이 심었는데 이게 자라니까 이런 데 자꾸 나오잖아요. 그럼 지나다니면서 여기 다 쓸리는 거예요. 다 베이는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애들 상처나고 막 이래서 그래서 결국 그거를 다 파헤쳤다. 호미로 그 부분만 자르려고 했더니 뿌리도 깊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자르지도 못해가지고 다 드러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곽 쪽은 그거 심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심거든요. 가까이, 그러니까 집 정원은, 주택 정원은 가까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서 뛰어놀고 애들이.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뭐 저희는 무궁화나 막 이런 거는 단단해서 외곽에 좀잘안 심거나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다쳐서. 그런 건 알았지만 수쿠렁이나 뭐 이런 계열들이, 사초들이 쓸려서 풀에 베인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원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걸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막상 처음엔 작게 시작하더라도 조금이라도 해보시면 그 다음에 그게 쌓여서 더 예쁜 정원을 가꾸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장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실습장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신구대 식물원에 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작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길이가 여기보다 커요. 플랜터 박스가. 이게 지금 길이가 1m50입니다. 근데 이건 2m30 정도 되는 거예요. 신구대는 워낙 공간이 넓으니까 그 정도 길이에다 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위기는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오늘이랑 이 설치되는 것들이 가장 큰게 남천이잖아요. 지금 네, 똑같습니다. 저 남천들이 주제로 서 있죠 뒤에. 이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지금 비슷하게 수직적으로 서 있는 거를 큰 걸로 쓴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이제 이거는 이제 계절상 수국이 있을 계절이에요. 수국이 있을 계절 수국을 쓴 거고 이건 아실 것 같은데 매발톱. 매발톱이야, 매발톱. 그리고 조형적인 요소는 이게 화분 같은 거를 옹기화분 그것도 저렴해요.
온기화분도 저렴한데 그걸 쓴 거고 수반도 온기로 쓴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집에 있는 거 온기나 장특 뚜껑 있으면 그냥 쓰시면 돼요. 이것도 사려면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소재들은 오늘도 있어요. 마삭줄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놓고 보면 정원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이제 심으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진을 보면서 설명하면 좀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볼륨을 주는 건데 네. 제일 큰 거 있죠. 제일 큰 거 높이를 잘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높아버리면 이 두는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규모가 너무 커버리죠. 그럼 비율이 이런 작은 화분에 1m 50 정도 된다? 그럼 이 정도 돼버리죠. 그럼 약간 비율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거는 네, 무너질 것 같아서 좋진 않아요. 균형이 안 맞아요. 밸런스가. 그래서 이렇게 좀 크기가 좀 작다 싶으면 1m 미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m 미만으로 하는데 얘는 남천이라서 잎이 많이 안 달려 있죠. 이제 이런 게 디자인 원리들인데 안 달려 있기 때문에 무게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개 심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도 혹시나 상노 이런 거 심죠. 소나무 계열로 심으면 무게감을 확 쏠려버려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만큼 차지하는 무게감 쏠린 거 심어버리면 이쪽에 무엇을 심더라도 균형을 못 맞추는 거예요. 디자인상. 계속 이쪽 기울 것 같은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래서 상노 그렇게 작은 화분에 쓰면 좀 위험해요. 정원을 꾸밀 때 있어서 균형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근데 넓은 거는 가능합니다. 넓은 정원 할 때는 상노를 쓰는 것도 그걸 이해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심으실 때 이제 심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플랜트 박스 아까 궁금해 하셔서 이 박스 제작하는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직접 제작하셔도 돼요. 근데 업체에다 의뢰를 하면 하는데 이 순서가 외부에 쓰실 거는 이 재료 자체가 방부목 쓰셔야 돼요. 방부목 안 쓰면 금방 부패합니다. 곰팡이 같은 게 막 쓸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방부목에다가 이 칠한 게 오일스테인이에요. 오일스테인. 여러분들이 그 투명하게 칠한 오일스테인 요즘에 다 이렇게 검색해도 다 나오죠. 색깔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가장 흔하게 쓰는 게 이런 갈색이에요. 갈색. 어디든 둬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녹색 계열도 있고 붉은 거 하얀색도 괜찮아요. 실내에도 식으면 흰색도 괜찮아요. 뭐 흰색도 있고 뭐 노란 거 있고 한 다섯 가지 계열 보통 톤 자체가 그러니까 쓰시면 되고 오일스테인 쓰실 때는요 여러 번 칠하면 색깔이 더 미워요. 투명한 게 사라져요. 이게 좀 투명하게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번 칠하지 마시고 한두 번으로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거예요. 그 대신 횟수는 바깥에 두실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보다 좀 더 자주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갈라짐이나 이런 게 좀 덜합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가구처럼 디자인해서 색깔도 한 가지의 오일스테인 칠하는 게 아니라 뭐 세 가지를 섞는다든지 제가 한 능선을 표현한 적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학생들 데리고 전시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플랜트 박스를 조용성 있게 짰거든요. 그것도 가능해요. 플랜터 박스부터 디자인하시는 거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치만 이제 옥상 같은 데는 굳이 디자인할 필요 없어요. 자연에 있을 경우는 그냥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퀴를 달면 좀 편해요. 이동하기가 용이하니까. 그래서 바퀴를 이 경우는 한 6개 정도는 다셔야 될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배수가 돼야 되잖아요. 배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물에 항상 젖어 있을 거니까 여기가 방수 시트가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검정색 비닐 두꺼운 것 같이 생겼을 거예요. 방수 시트를 이렇게 붙여서 저희는 아예 제작을 합니다. 목수 아저씨들이 제작을 하는데 타카 쳐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붙이셔도 돼요. 혹시나 집에서 직접 작업하실 거면 이 시트를 구하기 힘들면 지물포 같은 데 파는 데서 김장용 비닐 있죠. 그걸 두 겹으로 써서 타카 쳐도 괜찮아요. 네. 호치키스로 박으면 좀 불안하니까 호치키스 제일 굵은 걸로 하든지. 이게 나무 재질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단단하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타카 있으시면 타카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비닐은 배수를 실내에 두실 거면 이런 식 호스를 달아야 돼요. 박스를 이제 실내에다 제가 이제 의뢰를 할 때 어디다 둘지 모르겠다 내가. 그냥 알아서 적당히 위치를 실내에다가 작업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알아서 해달라 했더니 실내용으로 옆에다 호스를 달았어요. 보세요, 옆에. 호스 달려 있어요.
물이 빠져야 되니까. 네네네. 이제 실내에서 혹시나 물을 주실 때는 저걸 내려놓고 하든지, 물을 바닥에 내려가는 게 싫으시면 그릇을 이렇게 받쳐두시면 돼요. 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근데 바깥이면 아래로 그냥 뚫어버리면 돼요. 밑에 배수 안 하고 지금 했어요. 방수 시트를 지금 붙였습니다. 이렇게. 근데 바깥이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두는 장소가 이런 데였으면 저거 붙이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디서 할지. 그래서 제가 붙여버린 거예요. 혹시나 건물 안에 살까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검정 거 보이죠? 판대기에. 요게 배수판이에요. 배수판에서 끼워서 쓰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요, 물이 밑에 이렇게 흥건하게 혹시나 이런 박스가 있다는 건 아무리 저거 배수구가 있어도 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뿌리에 물이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배수판 해주면 안전해요. 뿌리가 썩을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수판을 플랜트 박스 할 땐 깔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할 게 저 부직포 하얀색 보이죠? 네. 저거를 깔아야 됩니다. 네. 바닥에? 네. 저거를 안 깔면요, 흙을 넣잖아요. 근데 흙이 저 틈새로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배수판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게 부직포를 사서 까셔야 됩니다. 흙을 넣기 전에. 그래서 저거를 가져다가 까는 작업을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하실 분들 빨리 일하셔야 됩니다.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와서 숙직구 뭐 뒤에 머물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숙제 해요, 오늘? 오늘 다 하죠. 여기까지 다 하죠. 숙직구까지 다 끝낼 겁니다. 쉬우면 이제 내년 보면 괜찮을 겁니다. 이 계절에는 점점 가는 시기에요. 뭐 손님이요? 쉬우면 여기로도. 바닥에만 됩니다. 저희가 바닥에만. 네, 아니요, 옆에를 이렇게 좀 올려주신 게 좋아요. 안전하게.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할 땐, 예, 확실하게 할 땐 이것까지 해서 탁하로 쳐버리면 돼요. 상관없어. 어차피 한 가지밖에 안 팔아요. 시장에요. 자주장 다 팝니다. 다 팝니다. 토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닫힌 공간에 할 경우에는 토양을 그냥 바깥에 있는 흙을 퍼다가 쓰진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위치도 막 바꾸고 싶고 그래서 인공 토양을 보통 사서 쓰는데 펄라이트라는 흙이 있고요. 그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흙을 이름을 모르면 이제 여러분들 싸게 못 사. 비전문가가 너무 티나기 때문에. 펄라이트, 예, 맞아. 하얀색이 섞이고 먼지가 엄청 날리는 흙. 펄라이트. 예, 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토라는 흙인데, 이제 비료라든지 기타 등등의 자재가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 회사별로 다른데, 뭐, 버미큘라이트든, 부엽토든, 뭐, 이런 거 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 성분이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먹을 거를 하는 거, 그럴 땐 이것만 쓰시면 돼요. 펄라이트 안 쓰고. 먹는 거는. 근데 이걸 많이 들어가면 저희 같은 이런 관상용은 너무 잘 자라. 그래서 좋지 않아요. 상토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것보다 영향이 없는 펄라이트를 더 씁니다, 저희는. 속성으로 이런 데 자라버리면 관리가 힘들어요. 아니, 1년 지났는데 막 이래버리면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그쵸? 뿌리도 잘 자라버리고 위에도 잘 자라면 다 쳐내야 되거든요. 닫힌 공간이라서 덜 자라게 하려면 펄라이트를 좀 더 많이 써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저게 원래 인공토양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식물한테 자연토양을 안 하니까 안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막 흙을 살 때면 거기도 뭐 온갖 벌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균을 고열해서 이거를 이제 진주나 뭐 이런 바위 같은 거 있죠. 고열을 세가지고 파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균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의 성분들은 흙에 갖는 게 보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습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런 흙들이 훨씬 더 나아요. 가격으로 치면 저게 더 비쌉니다. 인공토양에. 이런 흙보다, 상토보다 더 비쌉니다. 만드는 과정이 들어가잖아요. 인건비가. 훨씬 더 비싸고 가장 큰 장점이 가볍다는 거예요. 무거우면 허리 다쳐. 그리고 막 옮겨야 되는데 아 피곤하거든요. 특히 이런 데다 심었는데 그래서 가벼운 흙을 쓰면 작업이 좀 편해요. 여러분 할 때. 그래서 이동할 때도 편하고 그래서 펄라이트라는 흙을 좀 써주는 게 좋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쓰는데
이런 조경용을 할 때는 이거 배합을 좀 낮춰라 라고. 그래서 2, 1 보통 이렇게 쓰시는 게 나아요. 1대1도 조금 잘 자라요. 1대1도 비율을 2대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섞어서 쓰실 때 이제 흙을 넣을 건데 먼지가 날린다고 얘기를 했죠. 이제 물을 치시면서 흙을 넣으면서 물까지 같이 뿌리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개씩 흙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잘 섞으시면 돼요. 이게 만약에 깊잖아요. 이게 지금 좀 낮게 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거 이제 화분 높으면 흙도 많이 들어가고 막 작업도 까다로워. 흙만 배합하는데 한참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실습이니까 좀 낮게 최소한으로 해서 350밖에 안 했어요. 높이를. 여러분들이 옥상이나 베란다 하면 이렇게 낮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동결심도라는 게 있어서 얼어버려. 꽁꽁꽁. 그래서 400 이상은 하셔야 돼. 최소 400이에요. 높이가. 400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450, 500까지 하시는 게 식물이 죽지 않고. 테라스나 옥상에 할 때는. 그 외에는 실내는 더 낮게 하셔도 돼요. 이거 높으면 좋지 않아요? 사실 우린 좌식 생활이잖아요. 좌식 생활이기 때문에 이게 높아버리면 화분 앉아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식물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낮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이걸 낮게 하면 큰 걸 못 심어. 큰 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거야. 자꾸 이제 키도 낮춰줘야 된다. 식물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 원리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한 높이로 잘 화분 높이를 해서 해주면 된다. 이건 2대1이 안 되겠네. 아, 요거 섞어서 적으니까 물 주세요. 물 사이트가 너무 마른 게 올 때도 있어요. 오늘은 좋은 거 주셔서 먼지가 안 날릴 거예요. 물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약한 여기 나온다. 막 쓸어요. 이게 보호해가지고 맨날 빨리 써요. 아우, 물이 아주 쫓아 나오는 아름다운 물이다. 다육이 물 주는 건가 봐요. 아니요, 근데 이런 물이 좋은 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 가져가세요. 자, 이거 그쪽부터 채울게요. 네, 그만하셔도 돼요. 그만하셔도. 자, 이제 식물 설명할게요. 이제 식물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심을 때는 제가 큰 것부터 심는다 그랬죠? 여러분이 큰 것부터 결정. 오늘은 남천. 자, 양쪽에 똑같이 나눠야 될 거는 남천 한 개, 큰 거 한 개. 그리고, 예, 양쪽 하나씩. 자, 이게 해구까지. 식물은 아까 설명했죠? 남천. 자, 남천은 이렇게 원래 열매가 달려야 되는데, 얘가 지금 열매 없는 게 있어서, 제가 열매 있고 풍성하고 훨씬 더 예쁘겠죠? 농장에서 알아서 준 거라서 제가 막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그래서 피라칸섯을 한 거예요.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막 이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단풍이 듭니다. 이렇게 원래는 남천이 이렇게 단풍이 드는 건데 지금 쟤는 아마 따뜻한 데 뒀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아직 단풍이 안 들고 금세 단풍이 들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제일 큰 건 남천을 했으니까 위치를. 자, 큰 거 심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런 플랜터 박스에서 가운데 심지 말라는 거예요. 가운데 심으면 균형이 그 대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하는 사람 대칭하는 거 되게 싫어요. 비대칭의 균형이에요. 비대칭이라서 자연스럽게 돼서 좀 더 나은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좀 낫다. 그래서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칭하면 아, 이거 안 배웠구나, 디자인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알아요, 우리는. 그래서 가운데 절대 박지 마라, 큰 거를. 그것만 지켜주세요. 그래서 사이드로 보내세요. 사이드로 보내고, 만약에 지금 배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두 개 나란히 붙어 있다. 그럼 양쪽으로 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가운데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끝으로 보내야 되는데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 하나, 이쪽 하나.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인 거예요. 똑똑해요. 그게 비대칭.
비대칭이에요. 이게 비대칭의 균형이에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똑같이 놓으면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게 뭐 사람을 생각해 좀 다르게 하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비대칭 균형은. 심는 방법은 큰 거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뿌리가 어떻게 자랐을지 모르잖아요. 밑을 보세요. 뿌리가 나 있죠. 그러면 화분에서 잘 안 빠집니다. 이럴 경우에 잘라요. 뒤에 밑에. 자, 밑에 잔뿌리를 다 커팅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절대 빠질 리가 없어요. 손을 해가지고 발로 차면 됩니다. 발로. 발로 안 나오시면 돌아가셔. 이렇게 하세요. 네. 머리 끄는 자, 안 빠지면 다시 눕히세요. 어따리 갔다리? 아니야.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뿌리가 자 지금 억지로 빼면 안 좋은 점을 설명할게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심었는데 아 죽었다 이런 게 억지 로 뽑으면 잔뿌리가 잘려요. 근데 이 세근이 원래 물하고 영양을 빨아들이는 거거든요. 억지로 짜면 세근 잘리면 심어놓고 몸살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네, 선생님. 어, 네. 그럼 위치로, 위치로. 근데 뿌리에 따라서 그런데요. 이건 이제 뿌리가 깊게 뻗은 거죠. 밑에까지. 그럼 다시 눕혀보세요. 발로 차요. 발로. 아,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그러면 이제 그 위치를 구멍을 살살 파서 네. 구멍을 파세요.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끝나고 그러죠, 저한테. 자, 맞아, 거기가 얼굴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심은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제대로 심은지 볼 거예요. 돌려.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요, 나왔다. 얼굴. 얼굴. 애들 얼굴 잡아주니까. 얼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얼굴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두 번째 있어요. 지켜야 될 게. 큰 거 심을 때. 얘네들 뭉쳐야 돼. 자, 뭐냐면 이거는 그, 아니요. 이 가장 윗선 있죠? 흙이 여기를 덮으면 안 돼요. 큰 거 심을 때 위에를 덮어버리면 호흡을 못해서 죽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위에 복토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덮어주면 죽어요. 제가 저도 이거 일을 해도 집에 거는 화원에 분갈해야 버리거든요. 왜냐 아파트에서 어디서 분갈이할 데가 없어. 이번에 얘가 시름시름하네 해서 이렇게 파헤쳐 봤거든요. 이만큼을 복토를 해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심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복토를 몰라요. 화원에도 몰라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꼭 하세요. 복토했는지 안 했는지 이만큼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죽는다니까요. 시름시름 얘가 하여튼 왜 그럴까 보면 밑에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꼭 복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심을 때 높이를 이렇게 보면서 가장 상단이 어디가 될지 확인하시고 흙을 쓰셔야 됩니다. 자, 큰 거 됐죠? 그 다음 중간 거를 하겠습니다. 중간 거를 같이 할 때 여기는 지금 회국을 두 개 한 거고요. 지금 남천 하나, 여기는 회국 하나, 남천 두 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라칸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열매로 그 초점을 주는 게 아니고 보통 꽃이 드는데 지금 계절에 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회국밖에 없어. 상태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볼륨하고 그리고 얘를 지금 꽃 대신에 포인트를 주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얘 위치를 잘 잡아야 돼요. 여기 포인트래. 예, 강조해야 돼. 포인트. 초점인데 얘. 그래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를 보다는 배경이 되는 거를 먼저 하시고 이게 조금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나중에 들어가는 게 위치로 보면 자, 남천을 떨어뜨려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같이 그룹으로 놓는 게 좋을지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빨간 거 피커래매. 검사판. 예, 여기 넣어봐. 아니, 해봉을 하지만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놓고. 마음에 드는 거 한번 자리를 잡아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받으면 되죠. 이게 꼭 같은 게 묶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얘도 빨간 열매 열린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얘가 한쪽으로 갔으면 좋겠는 거지. 이것도 빨갛고 이것도 빨갛고 다 빨가니까. 빨간 게 한쪽으로 가는 것까지 맞습니다. 제일 빨간 건 한쪽으로 네. 빼는 거. 보는 거? 아니 빨강이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 제가 보기엔 맞아요. 네. 일단은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유는 왜 그러는지를. 제 생각에는 지금 남천은 지금 뭐 이게 파랗죠. 근데 얘도 빨갛고 열매도 빨개지니까 얘는 분리를 한 거고요. 얘를 그냥 한쪽으로 느낌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아기 남편 있죠? 바닥으로 이렇게 같이 연출을 하고 얘가 빨가니까 이 하얀 거를 색깔을 여기다 좀 넣는 거예요. 어때요?
아니, 아니,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디가 잘못된? 자, 이거 보시면요, 이제 큰 거가 가장 볼륨이나 색이 이게 강해 보이는 거 맞거든요. 하지만 양쪽이 다 균형은 맞아야 돼요. 균형은 맞아야 되는데 크기가 같아야지 균형은 아니고 얘가 크고 입이 없으면 크지만 무게감은 덜해. 네. 그렇지만 얘는 뭐가 많죠. 예, 얘는 작지만 얘하고 거의 똑같은 무게감이에요. 근데 얘를 여기다 붙여버리면 이쪽을 확 쏠려버려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건 제가 맞다고 설명한 거예요. 이론상. 균형을 맞추려면 얘는 이쪽으로 가야지만 균형이 맞다. 그래서 근데 그 제가 이론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이 눈에 어색하지 않은 거. 이론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시각을 보는 게 좋은 거라는 거를 그냥 학자들이 맞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해보면 그게 맞아요. 해놓고 보면 이게 훨씬 낫구나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여기다 씌우면 막 자꾸 어색한 거. 이쪽 쏠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쪽 쏘는, 하는 건 맞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은. 그치만 두 개 나란히 똑같은 일직선상은 좋진 않아요. 앞으로 살짝 옮기, 빼야 옮기, 돼요. 옮기, 옮기. 그렇죠. 앞으로 살짝. 옮기. 그렇죠. 옮기. 가운데. 그렇죠. 이거 말고 이거보다 가운데? 낮은 거 그냥 시험 아니,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그러니까 여기 소재가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자연은 얘가 생겼으니까 제가 중간. 너무 앞으로 오시면 또 안 돼. 중간. 자, 꼭지점이 큰 게 다 뒤로 1열, 1열, 보통 그 디자인 안 배우시면 하는 게 계단식이에요. 자, 큰 거 세워. 그 다음 중간 거. 그 다음 낮은 거. 딱딱딱 하니까 뭔가 이상해. 얘들 차렷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연인데. 그래서 중심점을 항상 대각선으로 엇갈리게 하는 걸 또 배우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 배우시면 되게 쉬운데. 부등변 삼각형 식재 방식. 이거 우리 기사시험에도 나와요. 제가 쉽게 설명해서도 그렇지.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지점이 아, 다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훨씬 낫잖아요. 네. 그리고 얘 두 개도 당연히 꼭지점 어긋나야 되니까 얘가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는 거, 얘는 뒤로 가는 거고. 네. 이것만 조금만 당겨도 좀 나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얘랑 얘랑 별도가 아니고 하나의 몸체로 보이게. 네, 몸체로 보이게. 이게 밑이 너무 비었으니까. 지금 있는 걸로 설명을 해야 돼. 앞으로 자라면 뭐 모양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있는 거 상태를 생각해서 하나로 보이게끔 좀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붙여주는 거고 얘를 좀 심을 때 연쪽 조금 더 빼주고. 얘 흙을 까야 돼. 안 까고, 그래서 너무 붙인다는 의미가요. 까고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냥 바짝 붙여서 한 그룹으로만 보이게 해라. 이거 입이 이렇게 겹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서 하셔야 돼요. 여유는 있으면서. 자, 입이 중복이 되면 얘가 붙으면서 그쪽에 공기가 안 통해서 제가 시들어요. 저쪽에. 그래서 보통 전지전정을 해주거든요. 붙인 입들은.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으면서, 예, 입을 생각해서. 가위질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나라 식재 방식. 네. 저기 지금. 네. 그 제일 키 큰 나무에 네, 네. 절반 정도 맞춰갖고 꽃을 맞춰서 식재를 했잖아요. 절반. 네. 네. 그러면 얘도 포인트 되는 것도 네. 절반 크기 맞춰서 식재를 해야 네. 보기가 더 좋지 않나요? 나쁩니다, 그게. 아, 그래요? 네. 이게 계단식인가? 자, 그렇죠. 자, 또 이론 설명할게요. 그 이 꽃 하신 분 계세요? 꽃꽂이? 혹시? 아, 그럼 아셔, 이분은. 아~ 그 이분은 꽃꽂이 원리에서 보통 그 다음 이게 주지라고 하고 그 다음 심을 때 3등분해서 요렇게 하죠. 그쵸. 그 원리를 꽃꽂이 할 때도 부등변 삼각형 방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동양 꽃꽂이 할 때 그 원리예요. 그래서 얘들 키를 낮출 때 뚝 중간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반으로 떨어져.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얘가 높이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네. 뭐냐면 비율이 네. 지금 얘 3분의 1을 맞추든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 네네. 키에서 얘를 네네. 만약에 네네. 3분의 1로 이걸 맞췄어요. 네네. 그러면 얘도 얘하고 똑같아야 얘하고 된다는 거잖아요. 얘하고 비율이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크기가 같은 게 아니라 네네. 얘의 3분의 1에 맞춰서 같이 놔야 되지. 비율이 얘 비율과 이 비율이 맞아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키로 비율을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게감인가? 제가 예, 무게감. 네, 무게감. 무게감이에요. 얘가 이게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면 금방 어렵다. 알아요. 저 이것도 부등변 삼각형이고 이래야지 자연스러운 수학 거예요. 수학 싫어했는데 얘도 수학 나오네. 아니 정확한 각은 안 맞춰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자연스럽고 나머지를 했어도 어색하지 않아요. 자, 그거는 이제 됐고 볼륨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거 두 개 같은 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때는 하나씩이 높이도 보고 사세요. 저야 이거 몇 개 저거 몇 개 눈에 없으니까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더니 심을 때 높낮이를 두면 안 되나?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복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 복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꽃꽂이 때는 합니다. 예. 꽃꽂이 때는. 이 꽃꽂이 때는 잠깐 보니까 아. 네, 복토도 하고 뭐 하고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높이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이 상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사실 때 좀 큰 건 사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사시는 거예요. 네, 생각하고 사세요. 높이를. 네. 그냥 주는 거 가지고. 이거 네. 상단 생각 좀 확 떨어지는데. 그렇죠. 떨어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는 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높이가 저 높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작은 거라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이 높이가 아니고 아래로 더 내려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높이를까지 하는 게 여러 번 맞는데 일단 우리는 온 걸 가지고 그 안에서 또 할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다 하죠. 키가 크든 작든 못생겨든 다 맞춰서 합니다. 그거 하니까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위치에다 심으세요. 네. 뭐요? 예, 지금 위치 네, 봐드렸잖아요. 네, 네, 네. 1호는 봐드렸잖아. 됐어요. 높아만 돼. 높아만 돼. 됐어요? 됐어. 높이 맞아? 좀 그래도 높아? 아니. 됐어요? 이렇게? 보통 세 개를 쓴다, 다섯 개를 쓴다, 일곱 개를 쓴다든지 한 개만 쓰는 건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화분을 쓸 때도 그렇고, 화분은 이제 이것도 그래서 둘둘 이렇게 해서 네 개 쓴다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홀수로, 항상 홀수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배치를 할 때 항상 조형물은 식물 옆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분이 아니고 화산석이더라도 식물 옆에. 그러니까 바위만 떡 떨어져 있지 말고 항상 바위가 나무하고 붙어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식으로 조형물을 하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 그 원리를 생각을 하면 지금 보겠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 너 이건 너무 크잖아요. 네. 큰 것만 있으면 작은 거를 먼저 앞쪽으로 자, 보시면 이제 화분이 조형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툭 던져놓은 것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얼굴의 방향이 엇갈리게 나란히 서 있어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서 있어야 화분도 있는데 얘는 서 있으면 예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측면도 보이고 앞으로도 보이고 이런 데다 꽃을 심을 수도 있고 안 심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꺾여서 꺾인 각도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보시면 보세요. 그냥 이렇게 했다. 한 건 아닌데 했다 치면 뭔가 어색하잖아요. 화분 어디서 얻어다 놓은 것 같지 않아요? 얻어다 놓은 것 같잖아요. 의도로 가져간 것 같지 않고 막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화분이 깨져도 된다는 거예요. 깨져도 그냥 어떻게 놓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 채로 사시면 되고 그래서 위치에다가 지금 제가 이거를 그나마 이게 눈에 띄었어요. 네, 칼마사기 이 풀지 않고 쓸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풀지 마시고 이거는 그 예뻐서 어딘가에 눈에 보이는 위치에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위치가 제가 좀 사이즈가 안 맞네. 얘가 안 들어가서 큰 게 들어가서 화분 바깥으로 심을 수밖에 없겠다. 얘는 이쪽에서는 큰 게 앞쪽에 있으면 보통 이런 위치에다 이렇게 심으면 되거든요. 예, 여기다가 해서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게 심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화분이 심겨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내리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위치를 잡을 때.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은 지금 중간치를 볼 때 얘가 한꺼번에 보일 거 아니야. 얘는 미리 뽑아 놓으셨네. 들기 힘들게. 머리끄댕이를 또 잡아야 되잖아. 머리끄댕이를. 그래서 이런 애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예,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이게끔 해서 위치를 이것도 약간 조형 요소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눕혀서 한다든지 그래서 두 가지 심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중간이 딱 이제 잡혔잖아요.
이게 식물과 화분으로, 이거 별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싸요, 이거. 큰일 났어요. 뭐 2,000원, 3,000원, 이렇게 1,000원짜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화분들. 그런 걸 사다가 이렇게 해도 느낌이 나거든요. 이게 일부러 이제 색깔 하도 없어서 이게 색깔이 있는 화분을 산 거고. 예, 네. 화분으로 여러분 집에 있는 거 아무 화분이나 가장 싸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위치는 중간권이 이런 느낌을 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나란히 1년 이런 것도 안 하는 거고, 이걸 할 때는 뭉쳐서 하는 거예요. 그룹 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덩어리, 이렇게 생긴 덩어리, 막 이런 덩어리를 가지고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적절하게 하는 거야. 밑에 심을 때도 선으로 심는 거 금지. 조경만 넓은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일렬로 일렬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채우는 거고, 정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그룹, 부정형의 그룹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래도 지피식물 중에 꽃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쪽으로 어딘가에서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자, 제가 배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볼륨을 해서 이쪽 볼륨 하나가 있는 거고요. 뒤쪽으로 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삼각형 모양의 큰 볼륨 세 개, 두 개, 한 개가 되잖아요. 이렇게 해야지 어색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중심이 되고, 여기는 뭐 안 심을 거예요. 여백으로 그냥 비워두는 거라고, 마감제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심어주세요, 일단. 이거 지피 심을 때는 너무 흙을 안 채워버리면 쑥 들어가니까 그걸 생각해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분 올리신 거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좀 보여야 돼. 네, 측면이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쑥 들어가 버리면, 네. 이제 가져오셔서 멀칭하는 거 설명할게요. 멀칭을 왜 하는지랑 마지막엔 꼭 멀칭을 해요. 이럴 경우에 이유는요, 이 마사 이제 제일 싸면서 많이 쓰는, 조경하는 사람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마사 또 굵은 거 중간 크기예요. 이것도 너무 작은 걸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멀칭할 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중간 크기를 많이 쓰는데 이유는 이게 좀 무거워요. 이제 흙이 가벼워요. 그래서 물을 좀 위로 둥둥 뜬단 말이죠. 그리고 날려요. 마르면 자꾸 먼지가 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눌러주는 멀칭을 꼭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물을 줘도 먼지가 날리거나 뭐 주면 올라오거나 이런 현상이 적거든요. 그 대신 이제 주실 때는 한 1cm 정도 이상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또 3cm 이렇게 깔면 안 되고요. 한 1cm 정도 두께 깔아주셔야 되는 게, 물을 주면 이 허연 게 안 올라오거든요. 물론 이제 크게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워낙 이게 자연색이기 때문에 그렇진 않지만, 이제 멀칭을 쓰는 이유는 그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네, 멀칭을 보통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자인을 멀칭으로 디자인하고 싶으면 화산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랑 같이 쓰면 좋아요. 지금 화산석을 안 썼어요. 근데 공간이 좁아서 뭐 표현할 데가 없을 것 같은, 말 그대로 이제 없어요. 이걸로 채우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연말이니까 이런 데다가 눈에 보이는 위치에다가 딱 해서 놓으면 하트 잘 보이는 위치에. 이제 이런 소품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새가 있거나 뭐 아무 팔거든요. 피게 꽂혀서 새도 있고 토끼도 있고 막 이런 건데, 이제 이게 있어서 가져온 것 뿐이에요. 이제 해주면 가운데 분위기에 딱 눈길이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여기다 뭔가를 좀 뭐 조명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연말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런 조형물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마른 거라서 썩지도 않을 거예요. 니스라고 불리는 것들이거든요. 니스? 예, 꽃하는 사람들은 아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칭을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멀칭을 해주시고, 그리고 일부는 저 안으로 조금 흙 넣어주시기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안으로 위에다가 이거는 넣어도 괜찮아요? 어떤 거야? 이거를 네.
요 위에 얹어도 괜찮아요? 복부하고 상관없어요. 네, 맞아요. 저거는 굵기 때문에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cm, 근데 저것도 한 3cm 해버리면 안 돼요. 호흡을 못 해요. 1cm라고 얘기하는 게, 예, 네, 네, 네. 호흡이 가능하니까 그 위로 올려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노하우가 있으시겠지, 이런 거. 자, 물을 줄 때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휙 해서 먼지 한번 닦아주셔야 돼, 위에서. 예, 네, 그렇죠. 큰 거부터 해가지고 머리를 한번 쭉 닦아주시고. 네. 조명 딱 맞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꽃은 물을 안 주는 게, 빨리 시들거든요. 그러긴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잔꽃이라서. 그냥 위에서부터 주시면 돼요. 위에 건 한번 뿌리고 밑에는 이제 화분을 한번 찍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을 하나하나 주시면 됩니다. 호수를 내려놓으세요. 네, 호수를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호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이제 이만큼 주면 됐나요? 거둬야 돼요? 더 주셔야 돼요. 거둬야 돼요? 생각보다 첫물은 많이 주셔야 돼요. 나 혼자 물이 흠뻑 주신다고 생각하실 때요. 첫 번째 물은 보면요, 눌러 놓으셨네. 네. 원래는 저 밑으로 흐르 정도로 줘야 되는데 네, 네. 얘가 흐르게 준 건가? 네, 지금 흘러 나온 거예요. 네. 확인하고. 네. 그럼 그 정도 주시면 돼요. 네. 첫물은 네, 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저렇게까지는 안 줘도 돼요. 첫물은 그렇게 주셔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얘들이 뿌리가 활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하셨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실습정을 응용을 해서 보통 이런 스타일은 이제 옥상 조경이나 테라스에 하는데 실내 하고 싶으시면 식물 소재만 바꿔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플랜터 박스를 이제 활용해서 하는 경우는 무궁무진하니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